안녕하세요. 자기주도 프로젝트, 리액트 네이티브를 활용한 앱 제작 및 튜토리얼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김지수입니다. 총 10편으로 구성된 튜토리얼 시리즈에서 저희는 리액트 네이티브의 기본 원리와 기본 지식을 학습하고 투두 앱인 타임와이즈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 리액트 네이티브를 소개하고 엑스포 CLI를 사용하여 리액트 네이티브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전에 Node.js,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VS 코드를 설치해야 하며 이번 시간에 해당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엑스포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튜토리얼은 리액트와 자바스크립트를 기존에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리액트와 자바스크립트를 학습해야 합니다. 튜토리얼 구성은 총 1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 시간에는 챕터 1 리액트 네이티브 원리 및 개발 환경 세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개발 환경 튜토리얼을 시청하신다면, 개발 환경 세팅 과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튜토리얼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시고 공시 문서를 참고하여 개발 환경 세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튜토리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리액트 네이티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는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 기반이며 iOS,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개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입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리액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쉽게 입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액트 네이티브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iOS와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을 한 번에 개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는 컴포넌트를 각 네이티브에 맞게 변경해주기 때문에 한 번에 두 환경에서 실행되는 모바일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드 재사용성입니다. 리액트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엘리먼트들을 컴포넌트로 분리하여 컴포넌트들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새로운 네이티브 기능이 나오면 바로 적용하기 힘듭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네이티브의 기능이 호환되는 기능을 업데이트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리액트 네이티브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빈번하게 일어나여 이로 인해 이전에 정상적으로 실행되었던 코드가 버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는 리액트의 기능을 사용하여 코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리액트 네이티브와 리액트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리액트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 브라우저에서 코드가 실행됩니다. 반면 리액트 네이티브는 iOS와 안드로이드 모바일 환경에서 코드가 실행됩니다. 리액트는 HTML을 사용하여 문서를 구조화하고 CSS를 사용하여 문서를 어떻게 렌더링을 할지 정합니다. 반면 리액트 네이티브는 HTML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용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UI를 구조화하고 스타일 시트 객체를 사용하여 뷰를 꾸밉니다. 리액트는 화면 이동을 리액트 라우터를 통해서 라우팅하지만 리액트 네이티브는 리액트 내비게이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화면간 이동을 구현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액트는 가상 돔을 사용하여 변화가 일어난 곳만 렌더링합니다. 하지만 리액트 네이티브는 가상 돔을 사용하지 않고 네이티브 UI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렌더링합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의 실행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코드를 작성하면 리얼 네이티브 앱 코드로 컴파일되는 과정인 번들링을 거치게 됩니다. 즉, 리액트 네이티브가 컴포넌트를 컴파일하여 안드로이드, iOS 환경에 맞게 코드를 변환해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자바스크립트는 컴파일되지 않고 리액트 네이티브의 컴포넌트만 컴파일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네이티브 앱에서 스레드로 실행됩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 환경 세팅을 이어나가기 전,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 환경 구축 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개발 환경 구축 툴에는 S4 CLI, 리액트 네이티브 CLI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툴은 프로젝트 생성 및 테스팅 기기 및 시뮬레이터에 리액트 네이티브 앱을 실행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앱스토어에 앱을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두 가지 툴에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S4는 정리된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며 개발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필요시 리액트 네이티브 CLI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S4에서 제공된 모듈만 사용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CLI는 S4로 접근하지 못하는 네이티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듈을 제작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개발 환경 세팅, 개발이 S4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공식 문서에서 입문자용으로 S4를 추천하기 때문에 S4 CLI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인 Node.js, 코드를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VS 코드, 컴퓨터에서 모바일 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세 가지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ode.js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리액트 네이티브 공식 홈페이지에 개발 환경 세팅 가이드를 따라 할 것입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Expo CLI와 리액트 네이티브 CLI를 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윈도우에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실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필요합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CLI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다운로드 과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환경 세팅은 리액트 네이티브 CLI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패키지 관리자인 초콜레티를 사용하여 노드와 JDK를 설치할 것입니다. JDK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는데 필요합니다. 먼저 설치하기 전에 터미널을 켜 Node.js와 JDK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제 터미널을 켜서 Node.js와 JDK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ode.js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노드 다시 V를 치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노드의 버전이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버전이 출력이 안 되어 있으면 노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JDK 버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DK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Java 버전을 입력하면 이렇게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두 개의 버전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초코 인스톨 다시 y 노드 js lts와 오픈 jdk 11을 입력하여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됩니다. 다음은 VS 코드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는 이제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각자에 맞는 운영 체제에 따라 VS 코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특정 폴더를 생성해서 VS 코드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터미널을 켜서 npx create expo app 그리고 프로젝트 명을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면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프로젝트가 다 생성이 되면
6월 프로젝트 is ready라는 문구가 뜨게 되면서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다는 문구가 뜹니다.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폴더명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CD 프로젝트명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그 폴더에 들어왔으면 npm start를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npm start를 입력하게 되면 expo CLI가 뜨게 됩니다. 이 CLI에 QR 코드가 보이는데 이 QR 코드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엑스포 앱을 다운로드 받아 그 앱에서 QR 코드를 찍으면 이제 저희가 작성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실행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일일이 테스트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저희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컴퓨터 환경에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통해 이제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 URL로 들어가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안드로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기본 세팅으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열어서 아래 세 가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SDK, 안드로이드 SDK 플랫폼,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그 프로젝트 폴더로 실행을 시켜서 열어줍니다. 그리고 파일의 세팅즈에 들어가서 안드로이드 SDK 메뉴 탭에 들어갑니다. 이제 SDK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SDK 버전을 너무 최신 버전으로 잡지 말고 리액트 네이티브 공식 홈페이지에서 권장되는 SDK 버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전에 30버전을 설치되어 있어 이렇게 30버전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DK 툴즈 메뉴로 들어가서 이렇게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드라이버, 인텔 에스팔류 에뮬레이터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SDK 플랫폼 툴즈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전에 다 설치되어 있어서 이 과정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다면, 로컬 디스크 C에 사용자, 이제 자신의 계정으로 들어가서, 앱 데이터에 들어가서, 로컬, 그리고 안드로이드 SDK 폴더에 들어가 줍니다. 정상적으로 설치가 잘 되었다면 이렇게 플랫폼 툴즈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었을 거고 adb.exe 파일이 생성이 되었을 겁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필수 프로그램들을 다 설치했다면 이제 환경 변수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홈 이라는 환경 변수를 추가하여 아까 확인했던 SDK 폴더 주소를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환경 변수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메뉴에 들어가서 환경 변수를 검색하면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에서 환경 변수 버튼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안드로이드 홈, 여기에는 아까 확인하셨던 SDK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패스에
플랫폼 도구 폴더 주소도 추가해줘야 되는데요. 아까처럼 환경 변수를 검색해서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에 들어가 시스템 환경 변수 안에 패스 그리고 편집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여기 안에 이 플랫폼 툴즈 주소를 복사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환경 설정을 다 완료했다면 이제 실행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처음 설치를 하셨다면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가상 기기가 없을 겁니다. 이걸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 탭을 눌러서 Create Device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핸드폰 기종을 선택을 해서 이전에 설치했던 SDK 버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 모양이 있다면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저는 이미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Next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inish를 누르면 이제 이것처럼 가상기기가 추가가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저희가 엑스포 프로젝트를 생성한 초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VS 코드에서 한번 에뮬레이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VS 코드에 돌아와서 npm start를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expo CLI가 뜨게 되면 A를 입력해 줍니다. A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연다는 단축키입니다. 명령 키입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트의 초기 화면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뷰와 테스트 컴포넌트를 설명하고 간단한 실습을 해보면서 1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뷰와 텍스트는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많이 사용되는 컴포넌트입니다. 뷰는 웹의 HTML의 div 태그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감싸며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데, 뷰 컴포넌트만 사용해서 텍스트는 담을 수 없습니다. 텍스트 컴포넌트는 p 태그 역할을 합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글을 띄우고 싶을 때, 반드시 테스트 컴포넌트를 감싸야 합니다.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는 리액트 네이티브 라이브러리에서 임포트를 해와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전에 생성했던 엑스포 프로젝트에 돌아왔습니다. app.js에 기본적으로 코드가 적혀 있는데 이 코드들을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글을 한번 띄워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글을 띄울 때는 뷰 컴포넌트 안에 이렇게 글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글을 적을 때는 텍스트 컴포넌트로 감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포트를 해와야 합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실행되어 있는 상태라면 Ctrl C 단축키를 눌러서 서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했다면 npm 스타트로 다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4CLI가 떴고 A를 눌러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디바이스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 디바이스가 실행이 되었는데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 리로딩을 해줍니다. 리로딩 명령어는 R입니다. 이렇게 리로딩을 해주면 번들링이 되어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번들링이 완료가 되었고, Hello 느낌표가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React Native Expo CLI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React Native 기본 컴포넌트들에 대해 학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